친구들 잘 지냈죠? 리본 언니들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어요. 네, 비염 조심하세요. 네, 오늘 리본 언니, 언니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 읽어주려고요. 좋겠죠? 이야기책 네, 좋아요. 언니가 읽어줄 테니까 리본 언니 잘 들어보세요. 안녕, 내 이름은 시몬 베드로예요. 안드레는 내 동생이지요. 이건 우리 고깃배예요. 오늘 밤 우리 고기 잡으러 갈 거예요.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휙 던졌어요. 그물은 술술 풀려나갔어요. 우리는 잠시 기다렸어요. 그랬다가 그물을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이것 봐라, 고기가 없네요. 내가 말했어요. 다시 던져보자. 그물은 술술 풀려나갔어요. 우리는 잠시 기다렸어요. 이것 봐라, 고기가 없네요. 우리는 다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은 슬슬 풀려나갔어요. 우리는 잠시 기다렸어요. 그랬다가 그물을 끌어당겼어요. 이번에는 고기가 있겠지 하면서 근데 이번에도 고기가 없네요. 우리는 완전히 지쳤어요. 우리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던지고 또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냐고요?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노를 저어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시오.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배를 몰아서 깊은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거기에 그물을 던졌어요. 우리는 조금 기다렸어요. 어때요? 고기가 잡혔을까요? 글쎄요. 맞아요. 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기가 엄청 많았어요. 진짜 많이 잡았네요. 네. 언니, 너무 재밌는 성경 이야기인데요. 네. 그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와, 맞아요. 기분만 좋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냥 휙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봤죠. 이것은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신걸?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당신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럼 그때부터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와, 리본 언니의 센스가 좋은데요. 리본 언니 말대로 그때부터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잡는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 어부 직업을 안 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대요. 친구들 어때요? 만약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면 따라갈 수 있나요? 리본 언니는 따라갈 수 있나요? 전 따라갈래요. 리본 언니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친구들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리본 언니도 멋진 친구가 될 수 있겠네요. 언니도 멋진 친구가 될 거예요. 고마워요. 그럼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씩씩하고 활발하고 명랑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